안녕하세요, 셰프입니다.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차량을 많이 봤는데요. 얘는 지금 카브레타 쪽도 그렇고 뭐 엔진 쪽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크러치벨 쪽도 문제가 없고 오직 이 안쪽, 이거 지금 머플러가 있는데 머플러 안쪽에 기아 박스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시동을 거는 건 문제 없고요. 제가 이 스파기어 박스를 빼고 안에 내용 말할 때는 전체 문제가 없지만 이 안쪽에 기아가 좀 안 움직인 것 같아요. 이거 뜯어보면 좀 일이 많은데 일단 잠깐 우선 안 움직이는 거를, 안 되는 걸 보여드릴게요. 되는 것만 맨날 보여줬다가 안 되는 거 보니까 조금 민망하지만 과정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, 여러분들? 자, 뜰게요. 일단 머플러 교체했고요. 챙겨볼게요. 처음에 잘 가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여기다가 딱 이제 대고 크러치가 지금은 시원하게 대답을 해줄 수가 없겠지만 이제 크러치가 지금 힘이 있게 돌아가는데 이 안에 돌아가는 요 핀하고 이 안쪽에 보시면은 돌아갈 수 있는 그 다음 돌아가서 잡아주는 곳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지금 안 돌아가고 있어요. 그래서 얘는 하루 만에 고치고 이틀 만에 고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조금 걸릴 것 같아요. 일단 여기 크러치 슈가 이제 확장한 다음에 이 지금 크러치 벨로 해서 스퍼기어가 돌아가고 나머지 이제 샤프트에서 연결해가지고 구동교통 이제 이 회전운동이 차에 대한 수평운동으로 바뀌어지는데 그런 운동이 전혀 안되고 그냥 돌기만 해요. 회전운동만 돼요. 차가 수평운동을 도대체 못합니다. 뜯어볼게요. 다시 한번. 아주 시동을 잘 걸려요. 제 보기에는 이제 구동계통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. 제가 왜 그런 걸 감히 얘기하냐면요. 죄송합니다. 샤프트가 있는데요. 샤프트 사실은 갈렸었어요, 이게요. 이 샤프트가 갈린 게, 샤프트가 이제 휘어져가지고 엄청난 충격을 많이 받았던 차거든요. 그때 한번 충격 받으면서 이 안에는 기아 박스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기아 박스 잡으려면은 어쩔 수 없이 완전 분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. 그 이전에 이게 어떤 충격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빵꾸 난 정도로 뭐 점프해서 뒤로 완전 빡 떨어져서 요 기어 박스 안에 안쪽에 보시면은 이거 나사 프로그램 안에가 난리가 났어요. 지금요 아래가 지금 기어 박스 부러져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안쪽에 제가 거기까지는 아까 샘모서 나온 거 보여드렸고요. 지금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 내용은 노래님과 통화하고 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무조건 잘 진행되는 동상보다는 이제 이런 동상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많은 제품에 대한 그 데이터가 쌓여서 또 시원한 답변하시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바자, HPI 바자, 오리지널 바자인데 좀 이런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. 오케이. 이게 아니죠. 이거죠. 그렇지만 도움이 되셨다면 엄청난 도움이 감사하겠습니다. 오케이.